안녕하십니까? 레올로지 학을 강의하고 있는 대관이대학교 박찬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화장품에서 레올로지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그 강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제품에서 어떤 원료에서 추출하게 되고요. 이 추출한 걸 제형에다가 넣을 때 이런 유변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다양한 레올로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면화학과 유변학은 화장품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계면화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피부입니다. 이게 피부고요. 이거는 동그랗게 있죠, 그죠? 동그랗게 있고, 요거는 촥 퍼졌네요. 피부에 떨어뜨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물방울이에요. 물.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피부에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남아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피부에다가 오일,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쫙 퍼지게 돼요. 이렇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손등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동그랗게 이렇게 되게 되고요.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그죠? 피부에도 이런 주름, 골이 많잖아요. 일로 쫙 퍼지게 되죠. 기름을 넣으면,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죠?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될까요? 그죠? 왜냐? 그러면 우리 피부에 있는 체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로 기름 성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서는 극성이죠. 이런 극성으로 생각하면 기름은 극성이 작고 피부에 있는 이것도 기름 성분들이니까 극성이 작으니까 친한 것끼리는 서로 잘 섞이니까 기름은 잘 퍼지고 물은 극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극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극성이 작은 피부하고는 어떻게 되죠? 잘 안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모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론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극성이 큰 파우더가 물에는 잘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극성이 큰 파우더는 극성이 작은 기름에는 이 이론대로라면 분산이 안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너무 분산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착각하기 쉬운데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계면 장력과 같은 그런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연구하는 계면화학이란 그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죠? 자, 왜 피부에 떨어뜨린 물은 그죠? 왜는 아니죠. 미안합니다. 피부에서 물이 퍼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극성 차이 때문일까요?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왜? 이거는 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면장력이라는 계면화학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면화학도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레올로지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 깊이 있게 화장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킨 로션 크림만 만들어서 피부에 바르고 뭐 향기가 좋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뭐 계면화학이나 이런 레올로지 같은 머리 아픈 그런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인 내용이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지 화장품을 똑바로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수분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분크림. 수분크림이라고 그러면 보면 굉장히 투명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도 수분 성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건조하고 이럴 때는 피부에 좀 많이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투명해 보이니까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그 수분크림이 수분 함량이 높냐? 이건 아닙니다. 거의 다른 그 크림하고 수분 함량은 비슷할 거예요. 보통 그 스킨에 수분 함량이 한 7, 80%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션이 한 6, 70%, 크림도 한 5, 60%는 물이에요. 그 성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 크림하고 수분 크림도 거의 비슷한 양이 들어있고, 단지 차이는 뭐냐면, 그 일반 크림에는 기름이 탄화수소계 기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탄화수소계란 거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그런 그 기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비해서 수분 크림에는 다른 건 예를 들어 다 똑같은 다른 원료는 다 똑같은데 이 탄화수소계 원료가 실리콘 오일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게 돼요. 그 현상은 다음에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크림이나 로션이 희게 보이잖아요. 백탁이라 그러거든요. 희게 보이죠. 그러면 그 표면이 희지 않잖아요. 보통 크림이나 로션은 물하고 기름을 섞어서, 물과 기름과 계면활성제를 섞어서 만드는데요. 물도 투명하고 기름도 실제로 투명해요. 그렇죠? 근데 투명하고 투명한 원료들이 만나가지고 희게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기름하고 물하고의 굴절률이 달라요.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과 기름방울들이 물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요. 꺾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빛이 이렇게 다 반사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션이나 크림으로 빛이 들어간 거는 다 어떻게 된다? 굴절률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반사가 다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뭘까요? 빛에는 우리가 바로 보는 우리한테 오는 태양광에는 그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가외선, 가시광선 같은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뭐죠? Visible light에서 가시 볼 수 있는 광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리즘 같은 걸로 무지갯빛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뭐 7가지 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색들이 어떤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다 반사.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가시광선이 다 반사가 되면 무슨 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흰색으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색, 파란색만 반사를 하면 푸르게 보이고, 그죠? 그죠? 빨간색 빛만 반사를 하면 붉게 보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빛은 가시광선이 그 물질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사하는 그 빛만을 보고서 우리가 색깔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림에서처럼 모든 빛이 반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희게 보여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크림이나 로션이 희게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흰 색소를 타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크림으로 들어가는 모든 가시광선이 다 반사가 돼가지고 희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는데 그러면 수분크림은 왜 투명하게 보이나? 그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크림에서 우리가 그 탄화수소계 오일은 굴절률이 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실리콘 오일은 물하고 굴절률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각도가 적어요. 그래서 일반 크림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반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 수분 크림은 이렇게 밑으로 가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이까지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일반 크림은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데 수분 크림은 더 깊이 있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정말 더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 크림은 굴절률 차이가 적어서 빛이 깊이 있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지. 이게 물이 많이 들어가서
투명해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이거는 뭐죠? 그래서 이름 붙인 수분크림이란 건 컨셉으로 컨셉이에요. 소비자가 바라볼 때 아 이건 투명해 보이니까 야 수분이 많겠구나 내 피부에 보습이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해피하게 행복하게 야 이런 수분크림을 사용하면 내 피부가 촉촉해지고 보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물이 많아서 촉촉해지겠구나 생각하는데 그죠? 그거는 소비자들의 착각이고요. 우리는 화장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는 이걸 화장품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장품에서의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레올로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되죠? 피부에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흡수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피부 각질층을 대부분 다 머무르는 거지. 이게 바르고 뭐 5분, 10분 내에 다 흡수됐다고 느끼고 나서 이게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양은 0이에요. 거의 안 들어가요. 거의가 아니고 거의 안 들어가요. 이거 발랐는데 진피층까지 화장품이 다 들어간다면 이거는 그런 화장품 바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바르면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그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피부는 뭐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외부에 있는 장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 몸의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피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즉 피부 장벽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피부에 흡수됐다고 하는 게 진피층까지 가는 거라고 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면 다 증발해서 흡수된 것처럼 느껴지나요? 안 그렇죠. 예를 들면 스킨이나 이런 것도 놔두면 뭐 우리가 흡수됐다고 느끼는 데까지 막 30초, 1분 이런 기간 동안에는 증발되는 양도 굉장히 미미해요. 예를 들면 바닥에 물을 떨어뜨려 놔도 이게 오랫동안 남아 있잖아요. 빨리 증발되는 것 같아도 실제는 증발되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뭐 제가 볼 때는 1%, 2% 정도 증발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일단 1%, 2% 정도 증발했었어요. 실온에서. 자 그러면 증발하는 양도 적고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문질렀을 때 흡수되었다고 그죠? 생각하는 그건 뭘까? 뭘까요? 실제로 흡수도 안 되고 증발도 안 되면 느낌이에요. 느낌. 자, 이게 결국에는 화장품이란 게 우리 각질층, 그죠? 그 표피 중에서도 주로 각질층을 적셔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이 각질층을 적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이 각질층을 흡수되든지 아니면 표면에 약간의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흡수된 것처럼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용감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 레올로지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그 마지막 강의쯤이 되면 그때 화장 그 레올로지 활용 이용편에서 왜 흡수됐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사이코레올로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장품 그 레올로지 교재를 보여드렸었고요. 그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은 그저 화장품 레올로지 교재는 총 5개의 그 챕터로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이제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저항으로서의 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는 저항으로서의 모듈러스라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점탄성 그 다음에 5장에서 유변하게 이용 여기서 이제 화장품이 왜 흡수됐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죠? 본론에 이제 오늘부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챕터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일단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제목만 먼저 외웁시다. 그죠? 오늘의 미션은 이 5개 챕터의 제목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장은 액체와 고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체는 흐르고 고체는 흐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단순한 모든 물질의 성질을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이런 식으로 딱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죠? 그 이분법이면 가급적이 두 개만 있으면 좋으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일단 기체는 제외합시다. 기체는 제가 그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그 뭐였죠? 향기 치유 컨셉의 향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기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액체와 고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스킨은 액체, 로션은 액체, 크림은 고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은 액체냐 고체냐 이렇게만 판단하면 굉장히 그 성질을 이해하는데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점도는 흐르고 안 흐르고 이런 걸 따지는데 점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도 흐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점도가 많이 넘어가는 액체인데 흘러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점도를 측정해보면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 12000이라는 제품이 자꾸 이거 제가 특정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있었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1990년대 후반에 나온 거니까 뭐 지금은 이해도 상관없죠. 그 제품은 점도가 12000이에요. 점도가 12000인데 흘러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먹는 그 젤리 같은 거 있죠. 젤리. 그 중에서 그 굉장히 그 잘 부드럽고 잘 끊어지는 이런 젤리가 있는데 그건 점도 측정해보면 한 100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젤리는 놓아두면 안 흘러요. 그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점도가 높으면 잘 흐르고 점도가 낮으면 안 흐른댔는데 오히려 점도가 12000짜리는 흐르고 점도가 1000으로 나오는 건 안 흘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액체와 고체라고 할 때 이런 개념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조금 이따 1장부터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죄송합니다. 잘 흐른다, 잘 흐르지 않는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잘 흐른다, 몇 퍼센트 잘 흐른다 이런 것처럼 약간은 수식화, 정량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액체를 정량화하는 장이 바로 2장이에요. 액체로서의 점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액체의 성질을 정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고체의 성질은 어떡하냐? 고체의 성질은 3장에서 모듈러스라는 개념으로 그 고체의 성질을 그 정량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에서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물질은 고체와 액체의 성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점탄성이라 그래가지고 점성과 탄성이 동시에 섞여 있다 그래서 요거를 2장에서 공부한 점도와 3장에서 공부한 모듈러스를 합쳐가지고 점탄성을 설명할 건데 여기에 수식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개념을 위주로 설명해가지고 4장은 굉장히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중에 이런 레올로지나 유변화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과목들도 있고 대학원 가서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점적으로 둔다면 이런 점탄성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책 구성 자체가 수식이 조금은 들어가지만 가급적이면 수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개념에서 점탄성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탄성 관점이 내용들이 실제로 화장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또 5장에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화장품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어떻게 설계하는가 제가 직접 이번에 만들고 있는 제품을 또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이론이 레올로지의 이론이 적용됐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화장품 안정성 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사용감을 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5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입니다. 드디어. 그죠? 이제 액체와 고체. 그죠? 액체와 고체인데, 액체와 고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페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겠지만, 저희는 주로 물질 자체를 스킨과 로션과 크림에 한정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액체와 고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찰 시간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찰 시간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열역학적 관점에서 고체와 액체를 나눴어요. 예를 들면 유리는 고체, 그 다음에 그 물은 액체,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뭐죠? 뭐 로션은 액체, 스킨은 액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은 액체냐 고체냐라는 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관점은 대부분 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열역학적 관점에서 평형 상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고체와 액체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이런 유면학 관점에서 바라본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레올로지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죠? 이런 탄성과 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이 오랫동안 16세기, 17세기도 쭉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서 최근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집대성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도입부, 그죠?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올로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스킨과 로션과 크림, 이게 왜 액체와 고체를 나눈다는 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떤 관점에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그 저희 학교에서 그 함께 있는 단체복입니다. 저는 이 옷이 편하고, 여기 이제 앞으로도 제가 번갈아서 입을 건데요. 60주년, 저희 작년에 우리 학교가 건학 이제 학교가 세워진 지 학교의 기반이 형성된 지 6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60주년이 됐고, 또 제가 이제 그 올해 나온 옷도 있습니다. DH라는 그런 마크가 있는데, 혹시 앞으로 이제 이런 마크를 보시면, 그 대구 한의대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 학기에 공부할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스킨 로션 크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